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아내 고멜이 아무리 네가 용서할 수 없을 몹쓸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녀가 아무리 또다시 너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아서고 너의 말을 너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참으로 그가 다시 다른 남자를 따라 가 있을지라도 너는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지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까지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벌써 세월이 얼마나 지나갔겠습니까? 호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하는 사람이었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고멜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를 셋이나 놓고 또 호세아와 함께 살면서 도대체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유혹이 있었는지 지금 이 말씀을 보니 그 아내는 호세아의 아내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누군가의 유혹을 받고 깊은 죄악의 수렁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마도 호세아가 가서 그녀를 위해서 무언가 대가를 치르고 또 그녀를 구해오지 않으면 거기에서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고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죄가 너무나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국에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점점 빠져들어가면 이제는 내가 이곳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도 도무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명망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몹쓸 죄악 가운데 빠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것처럼 너무나 가정스럽게 너무나 위선된 모습으로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감춰질 수가 있나요? 그들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악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그 죄의 매임 가운데 빠져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매를 보십시오. 호세아의 사모였습니다. 호세아와 함께 세 자녀나 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녀가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았던 부인이 세상에 세 자녀를 두고 지금은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이 죄악의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절길지라도 이것은 그들이 참으로 우상 앞에서 또한 이방신 앞에서 이 세상과 간음하며 즐기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백성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세아야 너도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녀를 건져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절 말씀을 보니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샀다 그럽니다. 은 열다섯 개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있죠. 가로주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에 은 삼십을 받고 팔아넘겼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고매를 위해서 은 열다섯 세겔을 사용했다 하죠. 또한 보리 한 호멜 반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 거의 한 20말 정도 되는 그러한 양을 의미합니다. 적은 양이 아니죠. 혼자 가지고 가기도 힘든 많은 값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내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어. 나는 죄인으로서 이 죄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값으로 무엇을 주십니까? 은 열다섯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보리 한 호멜 반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호세아는 그 당시에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 값을 치르고 아내를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주신 값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너무나 귀한 희생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의 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원해서 우리를 이 세상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값으로 내어주신 예수님, 바로 나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셔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십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귀한 값을 치루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값이었기에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넘어지고 나는 쓰러지고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서도 여전히 또다시 죄의 종이 되어 그 죄의 속박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정말 말로다 할 수 없는 그 형편 속에 정말 도무지 이제는 우리를 구해낼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의 값을 치루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도대체 언제나 알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무지 소생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제가 그러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건져주시기 원하여, 다 구원하시기 원하여, 그 심령 그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하여 하나님이 이토록 애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시고, 또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또한 우리의 남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그 사랑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얼마나 오래 삶을 살든지 그 모든 인생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교만함과 완악함과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갖지 못하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은혜,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게 당할 심판, 그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평생 죄의 종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우리는 심판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너는 나의 아내다, 너는 나의 신부다,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교 행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값주시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로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어떤 형편과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